할게요. 내가 몇 분부터 방송을 했었니? 좀 뒤에 좀 끊어졌겠다. 아, 좀 뒤에 끊어진 얘기 그러면 좀 약간 그 이어서 갈게요. 왜냐면 한 1분 끊어지고 막 그러면 안 올리려고. 그 뒤에 거. 그래서 그 다시 그 지리산으로 가는 그 교통편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면요. 그 일단은 서울에서는 시외버스를 타면 그 저기 산청 쪽으로는 직행버스가 있다는 거. 산청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구리까지 가는 시외버스도 있어요. 남부터미널 가면요. 남부터미널에서 구리까지 직행해요. 그리고 대신에 근데 구리까지 간다고 거기가 이제 그 종착이 아니고요. 그 구례로 가는 그 시외버스는요, 그 남부터미널, 구례, 하동, 그리고 남해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동을 가요. 그래가지고 그 구례터미널에서 한 몇 분 정차하고 계속 내리는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태우고 그리고 바로 다시 그 19번 국도 타고 하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구례터미널 거기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그 길이 돼 있어요. 그렇고 열차를 타고 가려면요, 일단은 ITX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는 모두 다 정차를 하는 역이에요. 구례구역은. 그 전라선은요, 그 ITX 새마을부터는요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정차를 해요. 익산역, 전주역, 임실역, 남원역, 곡성역, 구례구역, 순천역, 그리고 여천역, 여수엑스포역 다 정차를 해요. 그리고 근데 여천역은 100% 정차는 아니에요. 그 여천역은 100% 정차가 아니고 그나마 여천역을 정차를 해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여수시청하고 가깝거든. 그 여천역 쪽에서요, 그 도로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쭉 직진하면 바로 그냥 여수시청이에요. 그렇고 이제 KTX 같은 경우가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정차할 거야. 구례구역을. 구례구역 하루 두 번, 곡성역 하루 두 번, 그리고 나머지 편성은 다 통과해요. 다 통과해버려. 그래가지고 그 근데 이제 어쨌든 KTX 정차역이라는 거, 구례구역은. SRT는 정차하지 않아요. SRT는 전라선이 면허가 없어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구례에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외갓집이 구례에 있으니까 구례 쪽에서 가는 거를 좀 추천을 하자면 뭐 구례가 은근히 그래서 그 지리산 관광 도시라서 그런지 호텔이 많고요. 저기 그 산동면으로 가면요, 그 지리산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관광객이 많아요. 지리산 온천 때문에. 그 온천 쪽에 호텔이 있어요. 온천 쪽에 호텔이 있고 그 구례 읍에도 호텔이 있어요. 구례 읍에도 호텔이 있고 그 이제 섬진강 옆에도 호텔이 있어요. 섬진강 옆에는 섬진강 옆 호텔은 그게 편하지. 다리를 걸어서 건너가도 구례구역이야. 다리를 걸어서 건너가도 구례구역이라는 거.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제2호 경주국립공원. 경주는요, 그 대한민국 유일의 사적형 국립공원이에요. 1968년 지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8개 지구가 다 지정된 건 아니에요. 그 토함산 지구는 불국사 석굴암이 있고요. 남산 지구는 포석정 헝강왕릉 경향릉이 있고요. 그리고 대본 지구는 감은사지 대왕암 지구가 있어요. 그 바다 쪽에 대왕암. 그 문무왕릉이죠. 이세 군데가 1968년 12월 31일에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1971년 11월 17일에 서학지구, 선도산, 법흥왕릉, 무열왕릉 있고요. 그리고 화랑지구가 있어요. 화랑지구는요, 송화산이 아마 그 신라의 그 화랑들을 그 육성하는 학교가 있었던 곳이고, 그 아무래도 그 화랑지구다 보니까 흥무대왕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흥무대왕은요, 신라의 정식왕은 아니고 추존왕이거든요. 근데 이 추존왕이요, 놀랍게도 신라 김유신 장군이에요. 김유신 장군은 죽어서 나중에 흥무대왕의 추존이 되는데, 추존 사유는 김유신도 진골이에요. 진골이라서 그래요. 성골은 아니고 진골이에요. 원래 김유신의 집안이 그 금관가야 왕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김유신이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김구혜의 증손자예요. 김구혜의 증손자이고, 외할아버지가 진흥왕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진흥왕이라서, 그래서 그 아빠인 김서현 장군이 그 만명부인하고 결혼을 했고, 만명공주하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김유신이 진골이 된 거예요. 엄마 쪽이 왕족이어가지고. 그래서 엄마 쪽이 왕족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춘추는 아빠 쪽만 왕족이거든요. 진지황의 후손이어가지고 진지황의 손자예요. 그래서 김춘추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김춘추가 김춘추한테 김유신이 여동생 김문희하고 김보희를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사돈음해죠. 그 집안으로 사돈음했고, 나중에 김춘추도 김보희가 낳은 딸을 김유신한테 보내줘요. 겹사돈이 된 거야. 그래서 두 유력한 진골이 결합을 하면서 결국 이제 비담하고 염종 그 뭐냐 비담의 반란이 그 진압이 되고 나서부터는 김춘추가 1인자가 되었어요. 김춘추가 1인자가 되었고, 김춘추가 1인자가 되고 김유신이 2인자가 됐죠. 그래서 그때는 뭐 김유신도 이찬반열을 올랐고, 즉위한 다음에는 김유신은 그래서 상대급 등, 그러니까 각그 관등은 각정그 일품 각관이 됐고, 그 상대 등, 그리고 나중에 문무왕 때는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유력한 집안이 돼요. 그래서 삼국통일 기여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김유신은 죽고 난 다음에 그 흥무대왕의 추존이 돼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소금강지구가 있어요. 석탈의 릉이 있고요. 그 뭐냐 신라의 그 석씨 집안에 아마 계림석씨인가? 아니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석씨 집안의 시조인 석탈의 릉이 있고, 그리고 소금강산이 있고 그렇고요. 건천에 있는 단석산지구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건천에 구미산지구가 또 있어요. 근데 그 국립공원과는 별개로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요. 경주 역사 유적지구라고 지정된 곳이 있는데,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황룡사지구, 명화산성지구는 여기 국립공원에 없는 데예요. 그래서 관리 그리고 자 이제 제3호 계룡산 국립공원. 계룡산 군대 뒷산이요. 그 공주시 성구 이렇게 걸쳐 있고요. 세종시는 안 걸쳐 있어요. 몰라, 세종시가 걸쳐 있나? 그래서 계룡산 정상인 천왕봉은요, 군사시설이라 올라갈 수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뭐냐, 신라시대의 오악 중에 서악이 계룡산이었고요. 그 조선 태조시대 때요, 이제 개성에서 그 계룡산 남쪽에 있는 신도안이라 원래 천도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태종의 이인자가 되는 하륜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신도안이 아니라 한양으로 도읍지가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서울이 된 거죠. 일된 이후로요, 여기 신도안 지역에는요 육본, 해본, 공본이 들어와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모두 들어와. 그래서 군대의 수도 계룡시가 됐어요. 그래서 계룡시는 군대 수도가 됐어요. 군대 수도예요. 그리고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정씨 왕조가 여기가 도읍을 삼을 것이다 하는 그런 썰이 있어가지고 그 조그만 종교 단체들이 막 신도안에 막다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특정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정감록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막 미래의 수도가 될 거다 하면서 다이 신도안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어떤 마을이 막 생기기도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원불교가요, 1967년에 설치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육해공 본부가 들어오면서 그 신도안 밖으로 나가야 됐어. 그러니까 원불교 교단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조건을 걸어. 군사시설이 미래에 다른 곳으로 나갈 경우 그 이곳 삼동원터를 원불교에 반환한다. 이 조건을 걸고 나갔어요. 매각을 했어. 그래서 사실 그 행정수도 이전 떡밥이 있었을 때이 지역이 나올 것인가 하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세종시하고는 계룡시하고 좀 많이, 그리고 현재 계룡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군대수도. 그리고 그 계룡산 인근에는 계룡대가 있는데요. 이 계룡대는요, 여러분들 대학교가 아니에요. 계룡대는요, 부대 이름이에요. 국군의 3군 통합 군사 기지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연대는 본부 중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연대까지는요, 한 연대 뭐 대대, 보통 대대 영외중대가 하나 있고, 보통 한 대대가 한 부대 안에 한 대대가 정도가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연대의 그 본부 중대, 대대에서 본부 중대로 갈 때도 있고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본부 이렇게 쓸 건가?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 어디 사단이라든지 군단이라든지 사령부라든지 그런 데는요, 이제 본부를 그 지키는 부대는 다 본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본부대장은 소령편제. 소령편제로 돼 있어요, 본부대장은. 그렇고
그래서 본부 대는요 안에 중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가 아니고 3군 통합 군사 지키지고요. 그 본부대라고 안 부르고 계룡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계룡사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군대의 수도이기 때문에요.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요. 낭패 봐요. 그 공원에서는 막 키를 잃었어요 하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정상 참작을 좀 해주는데 휴전선하고 맞닿은 설악산이나 아니면 이제 군대 수도 계룡산은 여기 가면 딱 간첩되는 거야. 그 길을 잃었다 이런 거 안 통해요. 간첩이야. 그래서 작전 수행하는 군인들도 많이 보고요 경계 근무 서는 군인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산에서 좀 그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당신 누구세요? 라고 막 물어본대요. 뭐 산에서 너무 사진을 많이 찍은 누구냐고 막 물어본다. 막 철조망 감시 카메라 막 군인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룡대의 지휘 통제실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계룡산을 영산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이게 군사보안 문제가 아니라 무속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제사상 차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쓰레기를 남기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바위가 있으면요 그냥 올라가서 상 차리고 촛불 켜는 거야.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제 그 무속행위를 좀 이제 인원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그 공무원들은 이제 저녁이면 퇴근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을 퇴근하는 시간대에 산에 올라가는 무속인들이 있어. 걔네들을 못 막는 거야. 근데 이제 1990년대에는 진짜 막 돼지머리 제사 지낼 때 썼던 그 돼지머리 그나마 지금은 좀 낫다고 지금은 좀 낫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KBS의 FM 라디오 송신소가 계룡산에 있어요. 대전 KBS. 대전 KBS 송신소가 계룡산에 있는데, 지형의 문제로 인해서, 그, 계룡산에서 정작 가까운 그, 대전 유성구의 일부 지역이 여기가 수신이 안 돼요. 수신이 잘 안 된대. 그렇고, 태안이나 서산 지역, KBS 라디오를 수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계룡산에 그 FM 라디오 송신소가 있다 보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모든 지역을 송신을 못해요. 그래서 그 저기 뭐 서산, 태안 아니면 뭐 천안, 아산 이런 데는요 KBS 라디오 수신을 서울에서 받아요. 그래서 그 천안이나 아산 쪽까지 막 서울에 그 라디오 막 잘 듣다가 그 이제 천안에서 청주로 넘어가거나 그 아니면 그 천안에서 그 촬영 터널 그 고속도로 타고 그 촬영 터널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라디오 신호가 좀 안 좋을 거예요. 라디오 신호 바꿔줘야 돼요. 촬영을 넘으면 자 그리고 제4호 공원으로는 한려해상. 한려해상 국립공원이요 여기서 한자하고 여자는 한산도하고 여수를 딴 거예요. 한산도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그 물길을 뜻하는 게 한려수도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임진왜란때 전투를 할때 항상 요 한려수도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삼도수군 통제사가 될 때는 아예 그
통제형을 그 한산도에다 만들었죠. 아예 한산도에다 통제형을 만들었어. 아예 감시하기 쉽게. 그렇고요. 1968년 12월 31일 제4호 국립공원이 됐고, 그 서쪽부터 여수시,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등이 국립공원이에요. 그리고 경주랑 마찬가지로 그 비연속적인 6개 지구가 있고요. 그 거제지구, 통영지구, 뭐 통영지구는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가 많아요. 그 사천지구, 그리고 하동지구. 하동지구는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남해지구, 그리고 여수 오동도 지구가 있어요. 여수 오동도 지구는요, 그 여수 동쪽에 여수만, 그 오동도 쪽이 그 한려해상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오동도는요, 오동도는 자동차가 출입하지 못해요. 그 오동도까지 뭐냐, 그 도로가 낮아 있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오동도까지는 걸어가야 돼요. 그 뭐냐, 여수 엑스포 쪽에다가 차 놓고 걸어가야 돼요. 엑스포 공원에 차 놓고 걸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여수 돌산하고 돌산도 하고 금호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아니고 다도해상국립공원이에요. 그거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5호 설악산. 자, 이제 설악산 한번 이제 보여드려야죠. 설악산 사진 보여줘야지. 설악산은요, 이거를 보여줄까요? 미시령 옛길에서 바라본 울산바위예요. 이게 미시령 옛길에서 보이는 울산바위라고 하는데, 자, 태백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 이 설악산이고요. 그리고 그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에 걸쳐 있고, 금강산하고 살짝 떨어져 있고요. 하필이면 금강산하고 설악산 사이로 휴전선이 지나고 있죠. 한국전쟁에서 휴전 직전까지 동부전선에 그 격전을 치렀던 곳이 바로 여기 설악산이고요. 그래서 해안분지라고 해가지고 펀치볼 지역이 있어요. 하도 그 펀치볼 지역은 그 뭐냐 되게 막 그런 한국전쟁 때 막 서로 막 탄약을 막 쏴대고 막 그러면서 막 땅이 터진 거야. 그리고 이제 남쪽 대청봉이 제일 유명하고 또 북쪽 울산바위 코스가 유명해요. 울산바위 올라가면 태극기 있어. 그리고 그 근데 이제 사실 4월하고 5월이 수학여행 성수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는 대청봉 구간이요 해빙기라서 입산이 통제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산불 조심 기간에도 대청봉은 통제가 돼요. 그래서 주로 비선대까지만 올라가고 아니면 비룡폭포까지만 가든지 아니면 그 울산바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울산바위 등산로를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동쪽으로 속초시하고 동해바다가 한눈에 다 보여요. 좋고 설악산 국립공원은 이제 남북으로 가르는 이제 한계령이 있는데, 한계령은 이제 설악로 그
일반 국도 44호선 도로 이름이 설악로예요. 근데 설악로라는 도로 이름을요, 양평군부터 써요. 양평에서 일반 국도 6호선하고 갈라질 때부터 길 이름이 설악로예요. 여기가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북쪽 미시령으로는 지방도 56호선 미시령로가 있고요. 근데 미시령 터널은 돈 내고 가야 돼요. 지금은 미시령 터널을 제일 많이 쓰죠. 이제 근데 교통량이 좀 줄었을 수도 있어.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인제 양양 터널이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 인제 양양 터널이에요. 그리고 일반 국도 46호선 진부령로가 있어요. 진부령 쪽은 저기 고성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동해안에 따라서 국도 7호선 동해대로가 있고, 동해대로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이제 있고, 나중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제 철도 동해선이 아마 되겠죠? 그리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하고 동해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여기 설악산으로 올 수가 있어요. 현재 동해 고속도로가 부산 해운대 쪽하고 해운대 쪽에서 남포항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 그리고 남산척에서 속초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조만간 포항에서 영덕까지는 아마 또 연장이 될것 같은데, 오히려 영덕에서 남산척까지가 좀더 빨리 뚫릴 것 같고, 그 뭐시냐? 거기. 포항 쪽이 아마 연결이 좀 늦을 거예요. 거기 이제 영일만대교를 뚫어야 돼요. 영일만대교를 뚫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울산바위를 올라가는 길은, 제가 울산바위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요, 철계단이 808개가 있었어요. 공포의 808 철계단이 있었는데, 이제 개조암 위쪽 200m 지점에서요, 이제 등산로, 옛날에 있던 철계단 대신에 왼쪽으로 우회하는 코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포의 계단보다는 경사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철계단이 아니라 이제 뭐 돌이나 목재 뭐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좀 이제 친환경 계단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나도 이제 아직 안 가봤죠. 그리고 이제 금강산이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막 이렇게 나뉘듯이 설악산은 외설악, 내설악, 남설악이 있어요. 그 기준은 대청봉. 그 기준은 대청봉이고, 저건 울산바위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워낙에 금강산이 명산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설악산이 존재감이 좀 없었는데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현재 우리는 금강산을 갈 수가 없잖아요. 원래 금강산을 이제 서울에서 갈 때는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청량리, 의정부, 동두천, 연천, 철원까지 간 다음에 철원역에서요, 원래 원산 방향하고 금강산 방향에 금강산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금강산선 철도 구간의 대부분이 민통선 구역이라 복원은 못해요. 지금 철원역의 바로 앞역인 백마고 지역까지가 복원이 됐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복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복선 전철화를 전제로 둔그 비전철 단선을 이제 직선화한 구간으로 백마고 지역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백마고 지역이 현재 위치가 좀 바뀌어 있고요. 그렇고 이제
지금 백마고 지역은 그러한데, 그, 뭐냐.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는 금강산 가기가 더 편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설악산이 갈수록 찾아가는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요, 한국전쟁 이전에 금강산 갔다 왔던 사람들이요, 아니면 이제 금강산 관광이 좀 잠깐 있었던 시기에 갔다 왔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야, 차라리 설악산이 더 이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설악산이 사실 금강산보다 그 평가가 좀 안 좋았던 이유가요, 일단은 주요 등산로를 올라가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설악산을 찾아가는 길부터가 어려웠어요. 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뭐냐, 홍천에서 인제까지 국도 44호선이 막 확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미시령 터널 뚫리고 그러면서 이제 길이 막 좋아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됐지. 지금 이제 고속도로도 있죠. 그 산 자체가 험하니까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진짜 그 매니아들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정상까지 당일치기 갔다 올 수 있는 데가 오색약수터 코스 뭐 이런 거. 오히려 이 대청봉 당일치기보다요, 지리산 천왕봉 당일치기가 더 쉽대요. 그 천왕봉에는요, 그 직행버스가 있어요. 지리산 천왕봉 가는 거는 그렇고, 그 울산바위 같은 경우 수학여행 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때 내가 이제 막 그 등산 그 행렬에 이제 그 막 그러니까 알아서 올라갔다 오라고 했거든요. 그 물론 이제 안 올라가 중간에 그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애들도 있는데, 나는 끝까지 올라갔어요. 나는 그때 끝까지 올라갔어요. 막 교련 선생님이 막 앞서가길래 겁나게 막 죽어라 따라갔지. 그러니까 교련 선생님이 야, 니는 뭔 쬐끄만 애가 그렇게 잘 올라가요. 지금은 모르겠어. 내가 무릎을 수술한 다음에는 올라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고요. 울산바위는 진짜 등산화가 없어도 웬만큼 쉽게 올라가요. 그리고 사실 경관이 이쁜 만큼, 근데 산세가 험하니까, 그 설악산이요, 다른 그 대한민국의 그 고지대 산에 하고 다른 게, 그 대청봉을 빼면요 대부분이 바위산이에요. 요 울산바위도 바위산이잖아. 그래서 울산바위 이외에 다른 코스 가려면 꼭 등산화, 등산 장비 이런 거 다 챙기셔야 돼요. 게다가 현재 남한에서 최북단 국립공원인의 특성상 혹한기에 겁나게 춥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만큼 산악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권금성 케이블카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블카를 한번 타본 적이 있고요. 원래 오색 케이블카를 하나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경로에 산양, 하늘다람쥐, 삭, 막 이런 서식들이 있었어. 서식하는 그 생태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근데 국가 멸종위기종에 등록될 정도로 희귀한 동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녹색연합 막 이런 데에서 케이블카 반대 서명 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연료가 되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명목상 이유는 희귀동물의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서 이걸 중단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앞으로 뭐가 할 거라는 게 얘기가 없는 이유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예요. 그 박근혜 정권 때 이 설악산 쪽에 이제 철도 교통의 그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제 그 동서 준고속 철도가 이제 만들어져요. 지금 그 이제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ITX 청춘 준고속 열차가 다니잖아요. 근데 그 준고속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춘천역에서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그리고 이제 아마 설악산역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쪽으로 해서 속초, 양양, 강릉까지 그 준고속 철도를 만든다는 얘기였어요. 물론 속초에서 강릉 구간은 이제 동해선 연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 국토 균형 개발 차원에서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6호 속리산. 속리산은요, 한자는 속리산인데 발음은 송리산 해가지고 영어 표기도 SONGNISAN이에요. 속리산이에요. 그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군, 그리고 경상북도 상주시 막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은군에서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올라가는 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법주사 쪽은요,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따 얘기할 건데, 정이품송 소나무가 있어요. 그 법주사에는 정이품송 소나무가 있는데, 그 정이품송은 그 조선 세조시대 때, 세조가 법주사를 행사를 할 때, 뭐, 그늘이 필요했는데, 이 정이품송 나무가 고개를 좀 숙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세조가, 오, 나무 주제에 기특하구나 하면서, 소나무한테, 판서급에 해당하는 정이품 벼슬을 내린 거야. 정이품 판서에 임명한 거야. 나무한테 정이품 판서를 준 거예요. 정산품 당상관보다도 더 높게. 그러니까 판서에는 임명 안 하고 뭐 정이품에 뭐 정원대부 막 이런 거 자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줬겠지. 정원대부 자리를 줬겠고. 그래서 천연기념물 제103호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근처에 어린 소나무들을 좀 기르고 있어요. 회복되질 않고 있어요.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근데 법주사가 문화재 관련료가 좀 비싸요. 한 명당 4,000원이야. 그래서 이제 청주에서 보은으로 넘어갈 때 백두대간에는 말티제 고기가 있는데요. 이제 국도 37호선 속리터널이 있고요. 그리고 당진 영덕고속도로가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좀 편하게 올수 있다는 거. 심지어요, 그 당진 영덕고속도로가요, 청주에서 상주 구간은요, 이제 요즘 그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그 버스들이 많이 루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루트를 좀 많이 쓰고 있어서 현재는 그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예요. 그 구간만. 그 구간은 시속 110을 줘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속리산에 세조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마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110인 구간이 그 서천 공주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동서천 분기점부터 저기 동서천 분기점부터 공주 분기점까지 공주 분기점까지 아니고 서공주 하여간 거기 그 분기점까지가 시속 110km 151번 고속도로고요. 근데 그 길은 이제 글로 갈때 많이 쓰죠.
그 강남에서 군산 갈 때, 강남에서 군산 갈 때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를 안 건너기 때문에 그 길을 많이 타요. 군산 갈 때. 그리고 또 110km 달릴 수 있는 곳이 그 중앙고속도로 그 대저분기 그 대동분기점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가 시속 110km를 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고속도로 논산에서 천안 구간 시속 110이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천안에서 양재까지가 시속 110이에요. 중부고속도로 청주에서 하남까지가 시속 110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제7호 한라산 국립공원. 한라산,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이죠. 한라산. 백록담. 이거를 띄워드릴게요. 자, 백록담. 제주도에 있고요. 그 해발 1947m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요. 해상 바다에 있는 활화산이에요. 바다에 있는 활화산. 그 옛날에는 여기 한라산을 휴화산이나 사화산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활화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이 그 폭발을 하는데 여기는 용암활동만 있는 산이다 보니까 용암을 어떻게 막고 바다로 빼내면 그나마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 분화구의 백록담은 흰사슴이 물을 먹는 호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정상 등반은 설악산보다 쉬워요. 당일치기가 쉬워요. 근데 코스는 길어. 그러니까 경사가 좀 완만하긴 한데 코스가 길어요. 그리고 휴일에 단체 등산객이 많고요. 코스가 기니까 새벽에 출발해야 좋고요. 그리고 그 근데 경 그 숙박이 가능한 대피소가 없어요. 한라산. 그래서 무조건 당일 산행이 원칙이고요. 관음사지구 야영장을 빼고는 모든 지역에서 야영하고 취사는 금지. 제주도 전체는 아열대기후에 속하는데 이제 한라산, 해발 고도가 높은 한라산 쪽 근처는 이제 냉대기후예요. 그래서 높은 곳은 겨울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눈 굉장히 많이 와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백록담까지 올라간다고 해도요, 날씨가 아무리 맑아도 백록담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고도가 높다 보니까 안개가 좀 많이 껴있고요. 그 정상에 오르면 일단 10m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정상 전망대에서 백록담까지는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요. 안 보여. 그리고 화산이긴 한데 온천이 없어요. 왜냐면 제주도가 현무암지 지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뭐냐 뭐 보도블럭 까는 그 돌도 다 막 현무암이거든요. 그래서 그 온천이 없어요. 제주도에는 온천이 없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8호 국립공원 내장산이 있어요. 내장산은 전라북도 정읍시 순창군 그리고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고요. 그리고 가을 단풍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늦게까지 단풍이 피는 데가 내장산이에요. 가장 늦게 피는 데가 내장산이고, 몰라 이제 무등산도 좀 단풍이 그 구경이 좀 많을 수 있는데 단풍은 사실 내장산이 이쁘대요. 그리고 그 호남고속도로에 내장산 나들목이 있고, 그리고 고속철도 정차역인 정읍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읍역이 그 호남선 그 일반 열차하고 그
KTX, SRT가 모두 정차하는 역인데 다만 통과하는 열차가 있긴 있어요.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가 있듯이 용산, 익산, 광주, 목포 찍고가 있어요. 그래서 용산, 익산, 광주, 목포 찍고가 있으면 그 정읍역은 통과하고요. 그리고 그 서울, 부산 논스톱이 있듯이 용산, 광주 논스톱이 있어요. 용산, 광주, 목포 이렇게 멈춰요. 그냥 그렇고 그래서 정읍역은 의외로 통과 열차가 많다는 거. ITX 새마을부터는 모두 정차해요. 그리고 그 이제 교통이 굉장히 편하게 보이겠지만 문제는 내장산 입구 쪽이 도로가 좁아요. 편도 1차로에서 단풍철에는 겁나게 막 진짜 막 버스 타고 오는 등산객들 중에서 막 내려서 걷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정읍역이나 정읍터미널에서 내리면요, 그 내장산 터미널까지 버스가 계속 다녀요. 그 터미널 자체가 산 중턱에 있고 그쪽에 뭐가 이제 숙소가 하나 있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잤었는데 한번. 그래서 내장산까지는 금방 올라가요. 이제 단풍이 사실 좀 늦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좀 늦가을에 좀 많이 와요.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절로는 내장사하고 백양사가 있고요. 그 내장사는 이제 백제 때 있는 그 절이고, 그리고 백양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예요. 이제 백양사 이름을 따서 그 호남선철도 백양사역이 있고 호남고속도로도 백양사 나들목이 있는데요. 자, 그 백양사 쪽에 그 일화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냥 내장산 바로 앞은 그냥 모텔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그 숙소는 차라리 정읍 시내나 고창 가는 게 편해요. 정읍이나 고창에 가는 게 편하고 그 그냥 각종 편의시설 투자가 좀 인색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백양사 쪽에는 호텔이 하나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일반국도 1호선이 그 장성읍에서 장성호를 돌아서 그 정읍으로 이어지는 그 국도 개량 사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노령은 터널로 통과할 수 있고요. 호남고속도로가 개통 초기에 이제 호남터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남터널이 그 내장산 옆으로 그 통과한 터널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호남터널의 바로 남쪽이요. 거기부터는 그 옛날에 그 왕복 2차로로 처음 고속도로를 개통했을 때 그 길에다가요 막 그 계곡 사이로 막 이어진 그 길을 막 꾸불꾸불 만들고 확장한답시고 그냥 거기다 아스팔트만 이어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1997년 추석 연휴 때 이제 귀경길 당시에는 그 여수에서 서울을 갈 때도요 고속도로로 갈 경우는 그 순천 안주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고속버스들도 다 광주를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여수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가는 길이. 그랬는데 그렇게 막 많이 돌아서 갔는데 뭐냐 그 광주로 막 그 돌아서 가니까 광주에서 그 모째라는 고기가 있어요. 광주 요금소를 넘어가면 그 모째라는 고기가 있고 바로 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뭐냐 좀 꾸불꾸불 해가지고 통과를 한다 계곡을 통과한 다음에 그 이제 백양사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장성호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가지고 안개가 좀 많이 껴요. 그래서 날씨가 좀 많이 위험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육중 추돌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중 추돌 사고를 당한 이후로 내가 그때 이 한몸 살신 성인해가지고 그 구간이 이제 선형이 개량이 돼가지고 원덕 터널이 생겼어요. 지금은 그래서 급경사로 내려가서 막 꾸불꾸불 막그 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좀 완만한 경사길로 바로 다리를 건너서 그 원덕 터널로 해가지고 그 이제 원덕 터널로 해서 그쭉그 이제 완만하게 내려가는 길 있고 모그 못제 고갯길도 그 옆에 못제 터널을 팠어요. 그 뭐냐 선형 개량이 된 거지. 선형이 개량돼가지고 그런 못제 터널이 생겼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원래 그 뭐냐 옛날에는 그 광주에서 익산까지의 그 터널이 호남 터널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터널이 세 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제9호 가야산 얘기는요. 자, 여기서 녹화를 좀 끊고 갈게요. 녹화를 좀 끊고 다시 보기를 나눌게요.